무더위가 시작되자마자 지리산 계곡에서 피서객 두 명이 잇따라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구조에 나선 소방대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까지 있었는데요. 계곡에서 물놀이 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남궁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센 물줄기가 쏟아지는 지리산의 한 계곡. 소방대원들이 계곡에 빠진 남성을 구조하더니 급히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47살 A씨가 지리산 문수골 계곡에 빠진 건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혼자 3.5m 깊이의 폭포 아래 웅덩이에 들어갔다 변을 당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비 착용하고 잠수해서 들어간 지 한 1분 만에 바로 밑에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지난주에는 30대 남성이 지리산 피아골 계곡에서 급류에 휩쓸려 숨졌고 구조하던 소방대원마저 순직했습니다. 물 유속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네. 가운데로 한번 가봤었다고 걸어가 본 거예요. 순간적으로 척 빨리 나가본 거예요. 계곡은 수심이 일정하지 않고 갑자기 비가 내리게 되면 물이 급속도로 불어나는 특징 때문에 방심하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심이 제 종아리 정도가 잠길 정도인데요. 하지만 바로 옆은 이렇게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수영 미숙과 부주의, 그리고 술을 마시고 물에 들어가는 음주 수영도 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입니다. 물살이 돌기 때문에 한번 빠져 들어가면은 빠져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본인이 알지 못하는 곳, 그리고 사람이 많지 않은 곳, 혼자서 수영을 하면 안 되겠고요. 최근 5년간 발생한 물놀이 사망 사고의 3분의 2가 휴가 기간인 7월 말부터 8월 초에 발생한 만큼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